아파트 등의 공용 공간인 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연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본 상식을 넘은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글쓴이 A씨는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처를 빙빙 돌며 다른 장소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입주민이 매번 자리를 두 칸씩 차지하는 등 민폐 주차를 해놔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정말 비스듬히 주차해놨습니다. 차량 세 대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마치 주차를 하다가 만 듯 심지어 앞쪽 공간이 충분하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않은 채 주차 자리를 제멋대로 차지해놨습니다. A씨는 약 1년 동안 이런 민폐 주차가 이어졌다며 참다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리실 또한 해당 차주가 상습적이라 전화도 잘 안 받고 차 금방 뺀다고 해놓고 잠수탄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구역인 지하주차장에서 해당 차주가 버젓이 담배까지 피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이 가까이에서 벌어지니 놀랍다며 공론화시켜 망신당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는데요. 한편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지난 5월 민폐주차 차량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견인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